응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와요. 제가 어제 그저께 토요일 날 성남시에 어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어머니가 독감으로다가 한 일주일간 고생하시다가 갑자기 폐렴이 왔어요. 신분증이 오고 그래서 이제 중환실 계시다 해가지고 시간이 그때 마침 돼가지고 토요일 날 갔거든요. 갔더니 얼굴은 부어있고 뭐 안정제를 좀 받았다는데 전혀 사람을 몰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내 동생이 이제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냥 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막 그런 가운데서 제가 어머니를 뵙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기도했지, 기도. 그죠? 그래서 어머니를 뭐에다가 손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히 55분 10분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어머니 안 깨어나시니까 저는 또 성남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냥 가고서 주일날 아침에 또 전화를 드려보니까 그들 아직 안 깨어나시네. 그래서 또 이제 중환하시니까 이제 그 시간이 오전 7시하고 저녁 7시하고만 면회시 돼가지고 7시에 또 제가 전화 드렸어요. 저녁에 어저께 전화를 또 드리니까 이제 우리 내 동생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어떠냐 했더니 어머니 그냥 깨어나셨어. 깨어나시고 이제 말씀도 하시고 이틀동안 그래서 다시 어머니한테 전화를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머니 기도 대화도 제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전화로.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네. 네. 반드시 옆에 가서 기도하지 않아도 이 멀리 떨어진 사람은 전화로 기도해도 돼요. 아멘. 전화로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455장 주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거든요. 네. 그 찬송을 하시면서 이 무릎을 치료받으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찬송만 들으시면 믿음이 좋아지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전화가 되고서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군실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몰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가 1절만 부르지만 4절까지 다 불렀어요. 전화기하는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따라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시면서 제가 기도해야 되니까 아멘 하면 하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 제가 여기 올라와서 다시 또 전화를 이렇게 보면서 문자를 보고 사진을 내 동생이 찍어서 보냈는데 보니까 이제 얼굴도 보니까 그렇게 보던 얼굴이 다 내려오시고 이 눈도 뚜렷하게 뜨고 계시고 식사 잘 하시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많이 회복됐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최선의 방법이고 최후의 방법이야. 아멘.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는 제가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는데 기도를 참 많이 하십니다. 기도를 참 많이 하셨는데 한 번은 머리가 아프셔가지고 이 머리가 막 뿌개도 아프니까 너무너무 아파갖고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안 되고 뭐 안 되니까 그래서 늘상 생각나서 어머 하나님 하나님 제 머리 좀 아픈 걸 치료해주세요. 제 머리 너무 아파요. 너무 띵한 이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끝나고서는 집으로 오는 길에 골목을 지나오는데 거기 청년 네 명이 서 있는 거예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오시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어머니 뒤로 오더니만 이 주먹에다가 어머니 뒤통수를 내려치고서는 가방을 뺏어갖고 달아났어요. 어머니 그 가방 속에 돈에도 몇 분 있는지 알지만 새벽에 갔다 오는 분이 돋보기하고 성교제 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거 빼고 그냥 도망가. 어머니는 뒤통수 맞고서는 그냥 기절해버린 거죠. 그날 찬 기운에 일어나서 보니까 가방 없어졌어. 강도 당한 거예요. 거기에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 감사합니다. 일어나서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을 보는데 오다 보니까 쓰레기통 옆에 어머니 가방이 버려져 있는 거예요. 거기 뭐 돋보기 하고 성교수 밖에 없으니까 버리고 간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주워갖고서는 집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후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서 안 되고 가진 방법도 안 되는 그게 한대 맞고 나서 쓰러져 있는데 그 길로 머리 아픈 게 깨끗하게 치유된 거예요. 아멘. 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방법과 때 이건요 지금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성령의 은사가 뭐 27가지고 하나님의 방법 성경에 막
많이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이게 치유한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 성령 안에서는 가지각색이에요. 가지각색이에요. 참 놀라지 마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십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아랫배가 살살 아픈 거예요. 아이고 이거 급한데 화장실 어디 있나 화장실을 찾는데 들어가는 PT마다 처음 화장실을 잠궈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아이고 하나님 급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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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랬는데 아프니까 저 건너편에 농협 현금 인출기 설치한 곳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어디다 저기 들어가자. 그래 갔더니 누가 또 친절하게 신문지 한 장 들고 왔네. 신문지 깔고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올 때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돌돌 막 해가지고 옆에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와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청년을 나가 오토바이 시동을 거는 거야. 부릉부릉 걸다니만 달려오더라. 달려오는 권사님 옆으로 끼고는 다 도망가는 거야. 아 그거 아니야. 그래. 자기 붙잡는 자고서 그냥 더 빨리 도망가는 거야. 그 새벽에 골목에 가서 얼마나 그거 펴보고 놀랬겠어요. 지금 권사님 현금 인출이 설치한 거라서 뭐 끊어가지고 신문에다 끼고 있으니까 돈 인출해갖고서 끼고 있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돈 날치기까지 태국 도망간 거거든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에도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배가 아팠어. 여기저기 찾다 보니까 좋은 장소 마련해 주시지 신문지 마련해 주시지 돌돌 말아갖고 보니까 치워주시지 모든 게 합력해서 손을 이루는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도는 해놓고 봐야 돼요. 기도는 본받듯이 뿌린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냥 잘한다 잘. 기도는 쌓이고 기도는 잘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됩니다. 아멘. 주지 물론 5만 분 이상 기도 응답받는데 죽어서까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해놓은 게 죽어서까지 응답이 돼요. 그러니까 살아줄 때 열심히 기도를 해놔야 돼요. 알렐루야.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만 안수기도 권세기도 출사기도 믿음의기도 뭐 간구기도 뭐 중부기도 다 기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 보니까 42가지의 치유의 기절하는데 그 대부분이 안수하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예? 선포하고 권세기도가 30가지 이상이고 안수한 게 16가지 이상인데 중복되지만 하더라도 안수하거나 그렇지 않은 명령하나 선포한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담대함을 가지셔야 돼요.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제를 향해서 질병을 향해서 소원을 향해서 아멘. 그냥 여러분은 외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믿음이에요. 믿음. 아멘. 기도는 내가 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불을 지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요. 이 안수기도를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무슨 안수기도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자기한테 안수기도 할 줄 알아요. 아멘. 아까 여러분이 머리에 손 얹었죠. 아멘. 손 얹고도 기도 따라오고 나니까 한 2분 3분 했는데 이상하게 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의 마음이 편안해 오는 거예요. 아멘. 자기 손에 손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저는 집에 있을 때는요 쇼파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서가지고 내가 나를 안수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서 지금 더 뜨겁게 더 성령이 불 떨리나 봐요 쇼파. 그런 것들은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 그래가면서 내 손이 가는 대로만 만져는 거예요. 만져가면서 막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를 또 칭찬해. 야 정명 목사 너 참 대단해. 응? 내가 너와 함께 아무 걱정하지 마. 막 이러면 내가 나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막 그러니까 새 힘이 솟아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거예요. 아멘. 지쳐있고 막 탈진되는 가운데서요. 내가 나를 기도하는 거야. 누구한테 안수받고 뭐 어디 뭐 안수받았다고 나 이거 찾지 말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옵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가 나라니까 나. 다른 사람 찾지 말고 내가 나한테 손 얹고 기도하는 거야.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우리 안사람하고 이제 삼매하고 서울로 휴가를 갔어요. 대전에 사는데 이제 휴가 때.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은 이제 휴가 왔는데 삼매리가 이제 남산 구경 뭐 무한도전 촬영 이런 데 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왔는데 하루 구경하고 이튿날 또 나가다 보니까 우리 안사님 꽝짝 못해 드러내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서 못 일어나겠다는 거야. 그러니 이걸 뭐 버릴 수도 없고 고쳤어야 되잖아요. 오피스텔 안에서 어디가 어떻게 어떻게 내 불을 없고 나가 나갈 거야. 병원 갈 거야. 어떻게 매양할게요.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잖아요. 엎드려 보라고. 그래서 요 흉추에다가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의 임재하옵소서. 나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드러나는 것도 하나 찌어다. 아멘. 막힌 것 들려라. 아멘. 이런 막힌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그랬어. 일어났더니 일어나 한번 해보라고, 엎드려보라고, 일 펴보라고, 이렇게 했고. 안 아프대. 막 돌리니까 안 아프대. 그러니까 우리 사면이기 때문에 저 중학교, 초등학교 3학년 때, 조금 아실 때인데, 사면이 나한테 막 달려오는 거예요. 아빠, 아빠, 저도 기도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이러다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리가 앉아요. 그만해. 시험 없으니까. 넌 어디가 아프냐? 아, 아빠 진짜 믿습니다. 믿습니다. 저 너무 아파요. 아파요. 아니, 어디가 아픈다는 거예요. 똥구가 아파요. 똥구가. 야, 이거 아니에요. 저리가 아니에요. 진짜 그게 아니에요. 진짜 똥 가렵대. 가렵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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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되는 거예요. 하다가. 그래서 저도 손 얹고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똥구 제가 손을 대고 기도했더니. 진짜 싹 나버렸어요. 아멘. 우리가 사실은 이게 뻔히 알면서도 병든 사람의 손을 얹으면 낫는다는 게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가 다 그래 기도하면 되겠지. 그런데 막상 어느 상황에서 내가 손을 얹는다는 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하면 돼. 하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성모 믿을 때 화분이 요구라고 저 강서대교 있을 텐데 요거 반만한 성전이에요. 거기 빨간 집 한 200명 앉아요. 제가 거기서 많이 집회를 했는데요. 한 번은 전단지를 만들었어. 와보라! 전도,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을 안처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안경을 벗고서 이제, 말씀 전하면 안경 벗고 이제 안수를 막 한다고 이제 막. 그런데 안경 벗으면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누가 뭔지 몰라. 이번에 권사님인지 집사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세히 안수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안수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짧게 할 때고, 어떤 사람은 길게 할 때고 이래요. 남들이 보면 꼭 편애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아, 목사님은 저 집사님 좋아하지요? 나는 싫어하지요? 어? 나는 금방 치고하고 저 사람은 길게 기도하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내가 편애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성령이 그 역사를 해요. 아멘. 길게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막 안수를 하는데 저 신발장 밑에 한 사람이 있는데 한 5분 이상을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발이 5분 이상이.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이 누구지? 누군데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하게 만들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어느 단데 한 젊은 그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께 감사 인사 드리러 왔습니다. 그래. 그래서 무슨 감사 인사입니까? 그랬더니, 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네, 자기 몸이 반신불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단지가 한번 들어왔는데, 자기 아들이 초등학교 애가 그 전단지를 주 갖고 와서 자기 자취를 해.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와보라 하는 게 크게 썼는데, 오! 그걸 보는 순간에 마치 그 실이 있는데 혈통 환자가 그랬듯이, 자기가 그 보는 순간에, 여기 가면은, 그 내 병이 날 것 같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부수가 그냥 기다시피 해갖고서 내려다 보니까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신발장 밑에 와서 앉아있는 건데, 아, 목사님 뭐라고 설교를 하더니만, 한 사람 한 사람 모자 손 얹고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자기한테 와가지고 5분 이상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 막 기도하는데 여기에 막 무거운 것도 확 올라오는 것 같더니 그 뜨거운 길이 확 온몸을 퍼지더라는 거야. 그 길도 반신에서 풀렸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려봤다고 얘기해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수기도 하고 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놀란 역사가 많이 일어나요. 한번 우리가 이제 권경희 집사라고 있는데 권경희 이제 집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팍 받아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목사님께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요. 제 귀 밑에 달걀만한 혹이 있었는데요. 여자기 때문에 머리에다가 덮어가지고 목사님은 모르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세수할 때마다 여기를 만져본다는 거예요. 또 고래 비춰본다는 거예요. 얼마 잘하는가. 이 혹을 떼내기 위해서 충남대 병원에 예약을 해놨대요. 일주일 후에 수술을 한다고 예약을 했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도 딱 나왔는데 제가 그날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새벽 때는 안수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서열 좀 하셨는데 그날 뒤에서 앉아서 기도했는데 저 뒤는 집사 와서 안수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수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와서 안수를 했는데 그날 아침에 가가지고 세수를 하면서 이걸 만져봤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똑같이 만져봤는데 안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가서 비춰보니까 안 만져지는 거예요. 병으로 달려가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일주일 후에 수술하려고 예약을 해놨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다 보니까 이게 없어졌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없어졌으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없어졌으면 됐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수술 안 되겠다고. 오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달려와서 막,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 오겠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우리 교회 뭐 해놓을 거 없어요.
그때 십자가 탑이 없었어. 그래서 십자가 탑 해놓으시죠. 그랬더니 그 400만 원 500만 원 쳐서 그거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가 또 이제 오래돼가니까 컴퓨터도 해놓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으니까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스스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날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야베스가 세 가지의 기도를 했어. 따라합니다. 네 개. 네 개. 복의 복을 주소서. 복의 복을 주소서.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도와주셔서. 한란을 벗어나. 한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했다는 거예요. 아멘. 응답했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냐?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을까요?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요. 한 성의 성주일 수도 있고 그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떤 그 머리도 똑똑하고 이제 공부도 많이 한 그런 존귀한 사람, 이런 의치에 있던 그런 야베스인데, 이 사람이 놀라운 게 뭐냐? 놀라운 것이 뭐냐? 기도했다는 거야.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기도한 게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보세요, 나라의 대통령이 기도했다. 대통령이 지난번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말해 조찬 기도에 성경 끼워가지고 기도하고 있어. 와, 이게 놀라운 일이야. 놀라운 일이야. 높은 사람들이 기도하네. 대개 보면 등 따서 배우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회사의 회장님이 기도해야 되는데 회장님이 기도하네.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성도들한테는 기도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 대개 보면 존귀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등 따서 배우는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잠언 37절에 보니까 잠언 30장 7절에서 아브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주여, 내가 두 가지 소원을 있으니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한 가지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고, 또 한 가지는 나를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배가 불러서 여호와가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오며, 내가 배가 고파서 도둑질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오니, 주여 내게 필요한 것도 채워달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가만히 보면요, 지금 이렇게 형통하고 평탄하고 할 때는 기도 잘 안 돼. 근데 는 고난이 올 때, 누가 지금 막 그냥 빗박을 하고 방해를 하고 막 문제가 생기고 말아 중급병에 걸리고 그러면요,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금식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금식기도, 그죠? 죽으면 죽이다 목록까지 다 제쳐놓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 약속이 뭐냐면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종기한 자가요, 종기한 자가 아무것도 없이 문제가 없어. 고난도 없고 문제도 없고 질병도 없어. 아, 높은데 다 들어가는 거야. 형통한 거야. 근데 그럴 때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근데 야베스는요, 종기한 데도 불구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종기한 자니. 아멘.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아멘. 우리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 지금. 아멘. 이제 천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늘의 백성이 됐고 성도가 됐고 택하신 족속 됐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아멘. 아멘.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또 야베스가 기도한 거 보니까 단순한 기도였어요. 그냥 복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 지경 좀 넓혀달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요, 옛날에는 요즘에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기복신약이라고, 아, 저기에는 저 이단이야. 막 기복신약, 복 달라고 빌어대네. 예? 이런단. 아, 예수 믿으면 막 고난에 동참해야 되고, 가난한 게는, 예? 좋은 거고, 이런 거 같은데, 아니, 복을 달라고 하다니. 아, 예수 믿으면서 부자로 살라고 하다니. 기복신약이라고, 기복신약. 여러분, 기복신앙은 피조물한테 구하는 게 기복신앙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구하는 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게 불을 지지라. 내가 아멘.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네가 하는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아멘.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돌을 놓고 찾느냐 자꾸 문을 두드리게 열리는 거야. 너희가 그 아들이 떡을 담은 돌을 주고 생수를 담은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이와같이 너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단순하게 기도해야 돼. 이거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 뒤에서 영광과 내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운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 앞에 내가 넉넉하게 구하는 게 왜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부유롭고 넉넉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오히려 가난하고 실패와 저주 질병은요 이게 마귀 역사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 단순하게 구하는 거 단순하게 기복신앙 아니야. 단순하게 구하는 거예요. 돌아가서는 은혜 입은 사람의 기도였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 야벳은 수고로 나왔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수고로 나왔어. 여러분 자녀들이 있습니까? 자녀 중에 두세 명 가운데 한 명 어렵게 어렵게 내가 정말 배고플 때 정말 힘들 때 그때 났던 자녀들은 더 관심을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수고롭게 힘들게 그런 자식한테 관심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저주값을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값으로 산 자가 되잖아요. 그죠? 고린도 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아멘.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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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공로로 인해서 값없이 은혜로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도 온갖 수고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들어가는 그런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냐 내가 여기 있느니라 관심 갖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떤 때는 말을 안 해도 그냥 생각만 해도 들으시오.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50일간 이 기도를 통해서 50일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진단을 치유받아 보고 내 신앙에 한번 성장해 보고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이거 한번 응답받고 표정을 보면서 또 교회가 부흥되고 하늘나라 확장하게 되는 이런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의회했는데 우리 50일 기도 치유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이 50일 동안 작정 기도 하자는 거예요. 5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초격파로 각 가정에서 혹은 뭐 교회에서 뭐 혼자 해도 괜찮아요. 혼자 해도 괜찮고 같이 해도 괜찮고 했던 50일 동안 작정 기도 한번 해보자. 작정 기도. 작정 기도 하면서 개인의 신앙이 부흥해보고 교회도 부흥돼보고 우리 주님 만나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지냈잖아요. 이번에 현재 부활 주간이잖아요. 어제가 이제 부활 주일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의 이 행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많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전부 기도에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세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했던 게 기도를 한번 50일간 작정들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일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입성할 때 아홉 번째 이제 입성을 합니다. 이 종려 주일에 입성할 때까지는 여덟 번 입성을 했어요. 어린아이 때, 그 다음에 또 그 소년 시절에 그리고 또 마귀한테 시험 받기 위해서 그 다음에 다섯 번을 이제 명절 때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종려 주일에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기 위해서 입성하는 아홉 번 하는데 이거는 예수님 스스로 그냥 아 내가 올라가야지 내가 서울 한번 구경 가야지 한번 가봐야지 이 결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700년 전에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아 넌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고 겸손해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장군이고 나귀의 새끼니라.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게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이 그대로 재현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한테 가서 나귀 끌고 와라. 그 옷을 갖다 겉옷을 깔아주니까 그걸 타고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흔드는 거야. 이 종려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니까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승리. 승리를 외치는 그들이 막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이다스를 찬송하리다 예수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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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라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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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야.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근데 사실 백성들의 외침은 로마 속국으로부터 이 유대 우리 백성들을 구원해주세요 그런 외침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에루살렘 입성은 로마 속국으로부터 식민지에서 구원시키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마귀의 노예로부터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람의 아들이라고 옮겨지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월요일 이제 나가셨다 다시 들어오는데 월요일 날은 들어오셔가지고 에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이런 일을 하죠. 와보니까 막 매매와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난리야. 막 상 다 들러퍼버려. 다 들러퍼버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서 한번 딱 합니다. 내 집은 내 집은 만민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전에서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전부 청결하게 만드시면 하셨는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14절에서 여기서는 치료하라. 가난한 자, 저는 자, 병든 자 그러면 치유하라는 거야. 치유하라. 이 성전은 치유하는 거야. 더 나가서는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찬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찬미.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에서 내가 개인 성전인데 이 몸이 성전인데 이 개인 성전이나 교회 성전이나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리고 장님들 저런 사람들 온갖 더러운 질병들인 사람들 귀신 사람들 전부 치유 그 회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이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고 또 명령이에요. 근데 이런 모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이날은 가르치는 날이에요. 가르치는 날. 권세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포도원의 비유, 잔치 비유, 그 다음에 열처녀의 이야기, 또 달란트 얘기, 양과 염소 얘기 이런 걸 쭉 해주면서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와서는 침묵을 하는데요. 우리가 가끔은 침묵 가치가 있습니다. 뭐 부부 간에 싸워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입을 담고서는 침묵 가치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수요일날에 발음하면 침묵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침묵 설교를 하는데 서관에서는 그냥 쫙 쳐다보다 보면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성도들이 달려가는 목사님이 침묵 설교라는 게 침묵 설교. 기도도 침묵 기도가 있어. 침묵 기도, 센터링 기도, 또 묵상 기도, 관상 기도 다 같은 말들이에요. 이게. 말을 안 하고 그냥 하는 게 교제를 하면서 묵상을 하는데요. 특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침묵기도 하는 이 관사기도 하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내려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능력 모든 거 다 내려놔. 학력, 뭐든 미모, 뭐 다 내려놔. 계산인 거 다 내려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을 느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이것이 침묵기도고 관사기도예요.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자동차라면 중립상태 놓고 그 다음에 마음의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 음성 들여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수요일날 목을 날은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족식 같은 왜 세족식 하냐면 지들끼리 막 싸우는 거야. 누가 크면 내가 잘났다 막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딱하다. 그래서 비둘기부터 가르마까지 전부 다 발을 닦아주는 거야.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는 너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예?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기도를 하시는 거 보세요. 여기 기도지요. 여기 또 침묵 기도지요. 여기서 또 기도하시지요. 여기도 열천하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전부 기도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내 이 자를 옮겨다 되는 거예요. 나 33살이에요. 장가도 안 갔어요. 나 죽고 싶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안 죽으면 어떻게 생겼는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는 뭐냐? 따라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의 뜻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에 9시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3시까지 6시간 또 돌아가시는 거예요.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지만 가상 치료에서 7마디를 하는데 저희가 죄를 줘요. 다 사야 돼. 저의 죄를 사해주세요. 저희 하는 것을 모릅니다. 오늘 제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불안 내 어머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하고 어머니하고 붙여주고 그 다음에 렐리엘리 남아 사박다니 나야나민 나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십자가에서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에서 가상치료라는 이런 그 기도를 하시고 외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토요일날 하루에 무덤에 계시다가 주일날 그래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이런 우리가 50일간 작정 기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든지 성도들과 함께 하든지 가족과 함께 하든지 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고난 주간에 또 부활 주간에 있었던 일도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지는 예수님. 그러면서 가르치고 천국 분영으로 치유하되 우리의 영과 몸과 육과 환경을 다 치유하시는데 사복음서에 보면은 42가지 치유작에 다 골고루 하셨어. 어떤 때는 영의 치유, 어떤 때는 혼의 치유, 어떤 때는 육의 치유, 어떤 때는 환경의 치유.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총체적으로 홀리스틱 힐링, 총체적인 치유를 할 필요가 있어요. 50일간 그것을 하자는 겁니다.